사이즈는 34 가로 34. 세로 30, 20, 28.5 나오네요. 28.5. 요게, 냉동고도 되고, 냉장고도 같이 됩니다. 냉동했다가, 온도를 내리면 냉장고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므로, 냉장, 뭐, 냉동, 뭐,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직접 사용해 보니까, 뭐, 냉동도 되고, 냉장도 되고, 그 다음에 깊이는 36 나오네요. 36. 36. 그리고 업체에서 말하는, 이게 냉장입니다. 가로, 요 안에까지만 해야 되니까, 가로, 13cm? 예. 그리고, 세로가 20, 거의 9 나오는데, 28.5. 깊이는, 20 나오네요. 근데 요게 이제 완전 냉장 기능. 그리고 요 옆에는, 냉동도 되고, 냉장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설정하게 되면, 완전 온장 기능이 됩니다. 자, 이 정도 설명했으면, 이 사이즈라든가 깊이, 지금, 이 안에 보면 엄청난 게 들어가 있죠? 자, 이런 게 맥주 5000cc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래도 자리 여유 공간은 아주 충분합니다. 기능은 간단하다고 얘기했는데, 요 자물쇠가 잠겨져 있습니다. 요걸 풀어야죠? 그럼 요거. 3, 2, 30. 한 4초 되니까 꺼지네요. 그때 온도를 뭐 10도 뭐 이렇게 하고 영하를 갖다가 더 하려면 뭐 15도 끝까지 누르면 영하 22도 최고 영하 22도까지 가능하고 그러면 영하 22도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조금 있으면 잠금 기능이 이제 저절로 뜰 거예요. 그리고 온오프 요거 누르면 완전히 꺼져요. 눌러볼까요? 예, 완전히 꺼져버려요. 이렇게 되면 지금 냉장 상태만 되는 거죠. 왜? 속에 있는 것이 다 얼었으니까. 다시 키면은 켜지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오래 쓰고 싶으면 영하 뭐 한, 1, 2도. 요 정도 되면은, 그냥, 냉장 기능으로, 뭐, 그냥 오래 사용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2박 3일, 요 가지고 사용을 하니까, 전편, 그 동영상 보시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